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특징과 또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쉬어가는 미국 증시 전 세계는 관망 중이라는 타이틀로 좀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소폭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거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제지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제지주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고 또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삼성 SDI에 대한 실적이 이제 오늘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그 정보가 오류가 났던 부분이었고,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일정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솔루션은 27일 날,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은 29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FOMC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0.75%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형성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 장을 잠시 한번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지금 다우 증시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한번 짚어보고 가자.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실적에 대한 발표가 기업들이 몰려 있고 3분의 1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FOMC 회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GDP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빅 이벤트예요. 그렇다 보니 이중 하나라도 엇갈리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보면 시그널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등은 일단 나왔어요, 그죠?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폭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자, 우리 그래도 지표는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아? 그 얘기를 한다고 봐요. 자, 나스닥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상승 탄력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만약에 체결 강도가 높게 형성됐다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거래량이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거지만, 지금은 관망에 대한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시장에 대해서 실적을 지켜보고 GDP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FOMC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0.75를 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큰 물줄기는 우상향으로 나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기초 반등에 대한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관망에 대한 시선을 보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관망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중국 증시예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다른 여타의 글로벌 증시들은 조금씩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일본 증시도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더 지켜보자는 심산이 조금 강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삼성전자가 오늘 0.9% 상승했고, LG에너솔루션 0.7% 상승했어요. SK하이닉스 0.5% 상승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현대차, 네이버, 지금 이런 기업들은 하락을 하는데, 대부분 다 지금 0.1에서 1% 내외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작은
캔들을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보시면, 자, LG화학이 1.9%, 그 시총 상위권, 15위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1.9%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 0.1, 뭐 0.2, 0.5, 0.8, 그 사이 밴드가 상당히 집약적으로 작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지금 오늘 보이는 양상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세요. 자, 보합도 있었고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목표가 상향에 대한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에스코프로비엠이 오늘 약보합권, LNF와 카카오게임즈는 2%, RTO는 2% 올랐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오른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소폭 하락 또는 이제 소폭 상승, 크게 염두할 법 없는 강보합 내지 약보합 권역에서 마감되면서 증시만 소폭 상승하는, 그래서 오늘 코스피 0.3% 올랐는데,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0.39% 올랐는데, 앞서 봤던 우리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딱 그 정도 움직임도 안 나왔어요. 그 정도 움직임도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결국 개별적인 산발적인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타면서 한 번씩 툭툭툭툭툭툭툭 쳐주는 그런 양상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큰 움직임 없이 그냥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는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수에 대한 2400포인트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24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2400포인트를 한번, 자, 이게 어떻게 캔들로 따지면 시가가 여기니까 맞고 빠진 거죠. 자, 맞고 빠진 겁니다.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봉은 어떻게 움직입니다? 밑에서 다시 때려봅니다. 또 실패했다. 자, 세 번째는 맞고 살짝 올렸다 빠져서 이렇게 마감됐고, 그 다음 봉도 때렸는데 실패했고, 요번에 다시 한번 때려봤는데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답안은 뭐예요? 자, 갭 상승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갭 상승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때렸는데 안 뚫렸다. 그런 시장이 악재가 약한 작은 악재라도 튀어나와 버리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때렸는데 안 뚫리잖아요, 그죠? 자, 지금도 여기서 호재가 한 개가 탁 튀는, 갑자기 갭으로, 어차피 이렇게 안 뚫리니까, 양봉으로 못 뚫리니까 갭으로 뚫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를 잡기는 대단히 힘들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에 대한 부분으로 머물러 있다. 그런데 2400포인트를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넘겨버리면 그 다음 포인트가 지금 상단에 있는 자리, 자, 요 앞에서 보유를 했던 한 2480, 2470 포인트까지는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넣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선의 움직임이 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못 뚫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시장이 실망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수급에서 드러나는 것이 외국인들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자, 연기금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매도를 쳐버렸죠.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량을 일단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장, 오늘 밤 내일장도, 내일 정도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변곡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A주시하고 있다.
막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나라 증시는 거래량이 좀 더 붙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죠? 미국 장보다 거래량이 좀 더 붙는 것은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 우리 투자 심리가 조금씩이지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고, 우리가 오늘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제지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국제 펄프 가격이 지금 현재 1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지주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펄프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떨어져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금리 인상을 했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나? 그런데 왜 갑자기 또다시 펄프 가격이 지금 올랐지? 다른 여타의 농산물이라든지 유가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빠지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타나던데 왜 펄프 가격은 다시 또 올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자,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정책이 곧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약을 먹으면 약효가 곧장 나타나는 약들이 있는 반면에 약을 먹고 나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한약 같은 건 어때요? 한번 먹는다 해서 효과가 곧장 발휘되지 않죠. 약약을 먹고 나면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약은 어때요? 먹고 난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 체질이 바뀌었나? 이렇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한 번만에 쫙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을 쓰더라도 경제에 대한 정책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에 대한 순환고리를 엮여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픽아웃이 진행이 되지만 파도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파도가 한번 팍 온다고 해서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그 파도로 맞는 게 아니죠. 시간차를 두고 파도가 이렇게 내한테 먼저 올 때도 있고 이 사람한테 먼저 갈 때도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파도가 올 때도 있고요. 지금은 펄프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겠죠. 지금은 파도처럼 그렇게 하나씩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하나씩 올랐고 그 후발주자로 펄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펄프가 이제야 오르느냐. 다른 여타의 원자재들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생활에 많이 쓰는 것들 중심으로 먼저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던 겁니다. 자, 하지만 펄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쓰임새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도 늦게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밀, 또는 뭐, 콩, 대두, 옥수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육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빵이라든지 또는 사료라든지 쓰는 것들은 금방금방 표시가 나지만 이렇게 펄프 같은 경우 부분은 곧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흐름이 그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꺼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좀 더 흐름 자체는 이어질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세는 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워낙 이런 제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소외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제지주라고 해서 한 개의 제지주가 아니라 제지주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좀 될 수 있는데 조금 한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하얀 종입니다. 딱딱한 하얀 종이 우리가 선거 용지라든지 또는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빳빳한 거 그죠? 그러니까 비벼도 안 부드러워지는 종이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펄프에 대한 것이 100% 펄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약간 누리끼리 한 색깔, 자, 아시죠? 우리가 뭐 보면 택배 박스 같은 것들 보면 이제 택배 상자 같은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은 펄프는 1이고 함량을 보면 나머지는 다 폐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비비면 연기가 나요.
보시시한 연기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먼지 같은 것들 막 날려 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골판지 원단을 제조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요런 기업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자, 골판지 제조하는 회사가 올랐겠습니까? 아니면 제조 지류 가격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는 종목군도 올랐겠습니까? 바로 이 펄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류 생산 기업들이 올랐겠죠. 그럼 그런 지류 생산 기업들이 한솔재지나 한창재지, 무림페이퍼, 무림에피피피, 뭐 깨끗한 날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골판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테린포든 신자는 아세아재지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뭐 택배 가격에 대한 부분, 뭐 골판지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종목에 대한 움직임 잠깐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한솔재지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그널 뜨고 난 데 강하게 한번 치세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서 4%대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더 빠져버리는, 자, 지금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 저항을 지금 막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런 자리 한 번만에 뚫는 건 조금 어렵다 봐야 돼요. 대신 이 자리 자체를 한 번에 뚫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소화를 해낼 겁니다.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더 순환매로 좀 이어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 갑자기 드러내는, 오늘 18% 장중 18%가 올랐지만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마감이 됐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올랐다고 해서 그냥 퍼지는 것이 이렇게 퍼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무림 PMP. 자, 무림 PMP도 똑같이 윗꼬리가 길게 10%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자, 이 자리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면서, 그죠?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뜨면서 바닥에서 탁 한번 쳐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아세아재지나 앞서 골판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안 움직였어요. 그죠? 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뭐 테린 포장도 볼까요? 자, 테린 포장도 보면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음봉 마감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것은 종이 생산하는 종이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움직였던 것은 펄프 가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 제지주까지 오르는 거 보면 지금 시장이 정말 먹거리가 없구나. 지금 시장이 거의 뭐 낙폭가대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카페라든지 또는 카톡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팸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한번 뭐랄까 이제 급등 낙방 그런 것처럼 팍팍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흐름상 좀 더 연속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우리가 뭐 2차전지 안에서 오늘 또 금량도 상한가 하면 다시 또 갔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지금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그래도 추세 상승을 좀 더 붙여내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셨는데,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 이후에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자,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대한유팜, SFA, 자, 재룡전기 준비했는데요. 자, 재룡전기는 전일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 근데 결국에는 또 장 후반에 좀 빠지면서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저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엄청 뜨겁습니다. 저희도 여기 컴퓨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더운데요. 이런 무더위 전력난이 또 이루어질 때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슈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SFA는 후공정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라인업도 다양하고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SFA. 자, 대한유팜은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물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산해내는 기업인데 최근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면 우선 대한유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팜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장기평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앞서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장기평까지는 한번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SFA 같은 경우 오늘 대형주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에 기관의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리라 보거든요. 자, 앞서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시그널을 위해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더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 지지를 밟고 드러내는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좀 더 앞에 기관의 움직임이 들어왔던 자리를 이번에 돌파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였는데 재룡전기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오늘 장중에 5.9% 급등락이 나타났지만 전고점 자체 돌파하지 못했어요. 다만 지금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현재 공방을 좀 벌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보고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꺼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재룡전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